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희는 이제 2016년 8월 15일 13시 42분입니다. 짜장면 먹으러 2층에 와 있습니다. 이제 화교 역사가 짜장면에 대한 내용들을 이와 같이 연역별로 각 그 80년대부터 90년대 초에 이루어진 것들을 지금에서 연역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곳에 차이나타운 역사인데 중간에 제일 볼만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. 이제 짜장면을 먹는 노동자들, 화교와 세자리의 칼이라고 해서 화교들 이곳에 정착을 할 때 어떻게 해고 식칼을 어떻게 사용해서 뭐 하는 그런 것처럼 음식점하고 이발수 양쪽에 사용했던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입니다. 그래서 이곳이 뭐 우리들이 잘 이해를 못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이제 그 젓가락 이야기에서 실제 이제 먹는 모습들로 보여주는 거고 이거는 이제 짜장면의 전성기에서 1970년대, 즉, 과거에 이제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우리가 먹었던 모습,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음식점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. 이쪽은 이제 짜장면의 극장에 갖고 철가방 이야기에서 옛날부터 쭉 나온 모습들, 그 다음에 차이나타운 생활에서 모습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1층보다는 2층이 좀 볼만하고 우리가 저 중국 음식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곳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 이쪽에는 이제 1980년대 이런 짜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.